노트 20 울트라 디자인은 뒤에서 다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구입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작인 노트 10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바로 전에 출시된 S20 울트라랑 비교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돼서 노트 20 울트라랑 S20 울트라랑 카메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S20 울트라랑 비교하면 노트 20 울트라가 카메라에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걸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와, 이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됐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전면 카메라보다는 여기 있는 후면 카메라들에 대해 다룰 거예요. 대충 딱 봐도 S20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노트 20 울트라가 카메라가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디자인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아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에 쥐어보면 S20 울트라를 들다가 노트 20 울트라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도 가볍고 그립감이 좀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치수를 좀 측정을 해봤어요. 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까지 두께를 측정해보니까 한 11mm 정도 되고요. S20 울트라의 경우에는 한 11.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까지 두께를 재보면 노트 20 울트라가 더 얇아요. 제품 자체의 두께를 측정해보면 노트 20 울트라가 한 8.4mm 정도 되고요. S20 울트라는 한 9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두께가 노트 20 울트라가 더 얇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두께가 얇은 만큼 카메라는 더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노트 20 울트라는 약 2.6mm, S20 울트라는 한 2.2mm 정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네요.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가 튀어나온 게 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두께가 S20 울트라보다 더 얇아서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제 스마트폰의 가로 길이가 노트 20가 조금 더 길어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폰을 감싸다 주기에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노트 20 울트라 카메라 봤을 때는 와, 이 카메라 튀어나온 거 봐라 라면서 막 되게 디자인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S20 울트라랑 비교해서 스마트폰의 두께가 얇아져서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시 보니 선녀까지는 아니고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네요. 카메라는 상단부터 120도 화각의 초광각 카메라, 79도 화각의 광각, 20도 화각의 마운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는 새롭게 추가된 레이저 포커스 모듈이 보이고요. 촬영을 할 때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는 선택을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카메라에서 줌을 하는 배율에 따라서 렌즈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0.5배에서 1배 사이에서는 초광각 카메라가 사용되고요. 1배에서 9.9배까지는 광각 카메라, 그리고 5배에서 50배까지는 마운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잠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5배부터는 무조건 마운 카메라 사용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5배에서 9.9배 사이에서는요, 피사체와의 거리나 밝기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광각 카메라나 마운 카메라가 이렇게 전환되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마운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고요. 카메라 앱을 켠 다음에 5배로 확대를 했어요.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았으니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배율은 그대로 둔 채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요. 그러면 갑자기 카메라가 전환되면서 손바닥에 주름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 손바닥을 내리면 잠깐 보였다가 제가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이 마운 카메라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면은요 마운 카메라가 사용되고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광각 카메라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7.5배 줌을 한 상태에서 마운 카메라를 막고 있으니까 지금 빨갛게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책상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책상으로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광각 카메라로 전환돼요. 전 지금 마운 카메라를 막고 있거든요. 다시 또 이거를 이렇게 딴 데를 비추면 다시 광각 카메라에서 마운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화면이 빨갛게 변하죠.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피사체와의 몇 센치가 떨어져 있으면 광각, 몇 센치가 떨어져 있으면 망원 이렇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지금 한 2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광각 카메라로 전환됐죠. 근데 책상하고 여기하고 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놔도 광각 카메라를 쓰고 있죠. 그래서 광각을 쓸 거냐 망원을 쓸 거냐는 피사체의 모양이나 피사체와의 거리, 그리고 주변 밝기의 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노트 20 울트라에서 전환을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만 알고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점은 노트 20 울트라뿐만 아니라 S20 울트라에도 이런 점이 적용됐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노트 20 울트라에는 여기 레이저 포커스 센서가 적용돼가지고
카메라가 전환되었을 때 포커스를 잡는 거는 S20 울트라보다 노트20 울트라가 훨씬 더 잘 잡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트20 울트라에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손바닥을 바로바로 이렇게 잡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S20 울트라에서 포커스를 잡았다가 말았다가 잡았다가 말았다가 이게 노트에 비하면 정확도나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광각 카메라가 1배에서 9.9배고 마운트 카메라가 5배에서 50배, 왜 가운데 5배에서 9.9배 사이에서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사진 촬영 결과물로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초광각 카메라하고 광각 카메라는 노트20 울트라나 S20 울트라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 결과물은 거의 비슷했고요. 밑에 있는 마운트 카메라도 노트20 울트라가 50배 줌이고 S20 울트라가 100배 줌까지 가는 데다가 화소도 낮아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게 0.5배고요. 이게 1배, 이게 5배거든요. 여기 있는 파란색 간판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게 50배입니다. 어느 게 S20 울트라고 어느 게 노트20 울트라 같아요? 이게 S20 울트라고 이게 노트20 울트라입니다. 혹시 S20 울트라가 손이 떨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삼각대 놓고 촬영했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결과물은 이렇게 조금 흔들리게 글자를 잘 알아볼 수 없게 보입니다. S20 울트라가 화소수도 더 높고 센서 크기도 큰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 이유가요. 노트20 울트라 마운트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센서의 크기가 좀 작아졌긴 한데 조리개가 3.5에서 3.0으로 좀 더 밝아졌고요. 카메라 센서에 적용된 하나의 픽셀, 거기에 대응하는 걸 우리는 픽셀 피치라 그러는데 픽셀 피치가 0.8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로 더 늘어났어요. 게다가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고 다운그레이드된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개가 상쇄가 돼가지고 주간 기준으로는 노트20 울트라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정도 대비를 좀 더 많이 주고 피사체를 좀 더 날카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S20 울트라의 100배 줌이랑 노트20 울트라의 50배 줌이랑 비교를 해서 똑같은 크기로 확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노트20 울트라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이 테스트는 빛이 많은 주간에서 촬영된 기준이고 어두운 야간에는 센서 크기가 큰 S20 울트라가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운트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프로 동영상 모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두 개 메뉴가 여기 있는 거 순서만 조금 다르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S20 울트라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따로 메뉴가 추가되지 않는데 노트20 울트라에는 메뉴가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위로 올리게 되면 줌이 있고요. 밑으로 올리게 되면 마이크가 있죠. 삼성전자가 기능을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IT에 관심 없는 분들이 어떻게 쓰라고 만든 건지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빨리 바깥으로 빼내서 직관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오디오 녹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위로 이렇게 한 칸을 올리면 밑에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오디오를 모든 방향, 전면, 후면 또는 USB나 블루투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 오디오 레벨 게이지를 이렇게 플러스 12dB, 마이너스 12dB 이렇게 데시벨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즉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어떤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가, 마이크 레벨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예전에는 선택이 안 됐는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일단 제품 상단에 여기 마이크가 하나가 있고요. 제품 하단에도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조그맣게 홈이 있는 게 보이세요? 여기에 바로 마이크가 또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마이크는 3개가 있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옆에 있는 이 숨겨진 마이크를 저는 후면에 있으니까 후면 마이크라고 그러고요.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마이크는 전면 스테레오 마이크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할 때 모든 방향을 누르게 되면 전면에 있는 두 개의 마이크와 뒤쪽에 있는 마이크 총 3개의 마이크가 동시에 녹음이 되고요. 여기서 전면을 누르게 되면 옆에 있는 두 개의 마이크가 메인으로 후면을 누르게 되면 뒤에 있는 후면 마이크가 이제 메인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보면 지금은 모든 방향을 통해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으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면으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녹음할 때 목소리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세요? 즉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게 되면 후면으로 녹음할 경우에는 제가 막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해도 피사체의 소리가 많이 강조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싶다 이라면 전면으로 녹음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강조가 되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좀 덜 들리겠죠. 둘 다 잘 녹음하고 싶다라면 모든 방향으로 녹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후면으로 설정해도 전면 스테레오 마이크가 꺼지진 않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나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런 것들을 여기 연결해가지고 여기 블루투스 기능을 켜게 되면 무선 이어폰을 무선 마이크처럼도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스마트폰을 멀리 놔두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하고 스마트폰하고 사이 거리가 너무 멀면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거기서 녹음되니까 목소리도 선명하게 담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은 귀에 있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 녹음된 소리의 품질은 이어버드의 마이크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드릴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차이점은 바로 줌 기능인데요. 원래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줌을 하려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손을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줌을 해야 되거나 옆에 있는 막대를 이용해가지고 위아래로 올리면서 이렇게 줌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줌을 하다 보면 일정한 속도로 줌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두두두 끊기기도 하고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좀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이 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 컨트롤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줌을 누르고 옆에 있던 슬라이더를 위로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게 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줌을 내리려면 슬라이더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줌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훨씬 더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나요. 물론 이 줌을 할 때는 렌즈가 바뀌진 않고요. 메인 카메라인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만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카메라 전환은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부드럽게 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에요. 동영상 편집 툴을 이용해가지고 확대하는 것만큼 부드럽진 않지만 이것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도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8K 동영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늘어났어요. 여기 동영상 메뉴에서 16:9 이걸 누르면 8K 16:9가 있었어요. 근데 프로 동영상 모드로 가게 되면 여기 16:9를 누르게 되면 8K 21:9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8K 16:9에서 8K 21:9를 하게 되면 느끼셨어요? 그냥 위아래가 잘린 겁니다. 그냥 16:9로 찍은 다음에 위아래 자른 거랑 뭐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촬영할 때부터 21:9로 촬영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차이는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20 울트라랑 노트 20 울트라랑 카메라 비교를 했을 때 또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S펜이죠. S펜을 이용해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뭐 촬영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뭐 두 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줌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예전에 다 되던 기능입니다. 이번 노트 20 울트라에서 이 카메라에 한정해가지고 S펜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는 디바이스 액션이라고 여기 에어 액션에서 상단에 있는 이 디바이스 액션 5개가 카메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와 S20 울트라 카메라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사진 수십 수백 장 찍어놓고 좀 어떻게 색감이 다른가, 어떤 게 좀 더 날카롭게 샤프니 잘 먹여져 있는가, HDR은 어느 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걸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색감은 보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차이가 날만하다라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노트 20 울트라는 S20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카메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역시 레이저 오토포커스였고 가장 눈에 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줌을 할 때 부드럽게 줌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차이가 좀 있었네요. 어쨌든 저는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전 S20 울트라의 오토포커스 성능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레이저 오토포커스 들어가면서 카메라의 성능도 더 만족스러워가지고 전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카메라 외에 다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